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 사도 바울 시리즈를 할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을 안다는 것은 신약 전체를 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할 터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이 바울의 삶은 1세기 때의 교회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역사.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교회 역사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성경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보면은 신학생들이 이 역사적 관점이 좀 약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대를 몰라요, 연대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단편적 교인들로, 역사적 시각이 약한 교인들로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역사적 관점을 집어넣는 연습을 또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과거 한 3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AMI 우리 식구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훈련된 분들이, 우리 영상으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칠판에 이 바울과 관계되는 역사 스토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다 외우셔야지만 성경을 소화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운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 반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가 이걸 다 아는데 반복을 하려니 저도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항상 우리가 이제 보실 때 바울 출생은 신학자들이 다 주 5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출생해서 30세 됐을 때 개종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는 10년 있다가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신 거예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40세 됐을 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1년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46년부터 2년 동안 1차 선교여행을 한 거예요. 1차 선교여행, 여기 횟수죠. 그 끝나고는 49년에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게 첫 이분의 편지예요. 그와 같이 야고보도 또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래서 요 두 성경은 기독교계에서 첫 성경들이에요. 문서예요, 문서.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왜냐하면 지금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주후 30년에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30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인이 이때부터 생겨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지만 문서가 없었어요. 기독교에 관한 문서가. 예. 그냥 이렇게 들은 것들은 있었는데 조각 문서들이라고 그러죠. 조각 문서들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요가랑 50년을 생각하면 20년 후에 정식으로 바울이 문서를 만든 20년 후에.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주님께서 그분에게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너 복음을 전하려면은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절도 있는 신학을 가르쳐주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에. 그리고는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가 쓴 것은 목회 서신에 요거는 보면요. 요거 목회 서신이. 그래서 이제 초창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두 문서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예요. 그리고는 마태를 사용하셔 가지고 마태복음을 쓰시게 한 거예요. 요 마태복음은 뭐냐면 이 지금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많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의 그 33년 일대기를 유대인들 개종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전략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문서도요. 예. 그리고는 바울이 요때부터 50년부터 52년이 2차 선교여행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3차 선교여행을 하시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요 55년에 쓴 거예요. 예, 점점점 이제 편지들이 더 길어지고 아주 조직화돼요. 예, 그러다가 아주 3차 선교여행이 끝나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에 아주 핵심되는 로마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주후 30년 교회가 생긴 데부터 27년 후에 27년이 지나가서 약 30년 지나가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정돈이 된 게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약 한 30년 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신학을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소화를 못하니까 약간 30년 되니까 이제 무거운 신학을 정돈시킨 게 로마서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1차 투옥했죠. 60에서 62년 바울이 이제 투옥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썼죠. 옥중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요. 네 개를 쓴 거리 다 알잖아요. 이 안에도 중요한 교리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요 2년 동안 바울이 전도도 많이 하시면서 그 안에서 문서 작업을 했어요. 이분이. 이 네 권을 쓰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서 작업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 상대로 문서 작업한 거예요. 다 이방인들. 이제 이방인들 상대로서 왜냐하면 이때부터 바울은 3차 여행까지 끝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화가 되면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문서가 체계화된 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 문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문서가 뭐냐면 신학 이론들이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기독교 역사예요.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 이론과 기독교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개종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개종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3차 여행 끝나고 이제 투옥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는 게 이제는 충분한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교회에 이분들을 위해서 신학 서적도 만들어주고 또 이분들에게 뭐냐 역사 서적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신학 서적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그런 이방인 상대로 하는 역사보다는 신학 교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이제 하우스
연금이죠. 거기 이 가택 연금이라고 해요. 로마에서 여기 있을 때 누가 보고 뭐라고 한 누가야? 당신은 의사로서 또 지식인이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말하게 줄 거다. 뭐였냐? 당신이 예수님의 전기를 다시 이방인 차원에서 써라 이거예요. 예. 10년 전에 마태가 쓴 것은 유대인 상대로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법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화도 그렇고 이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상대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마태복음을 참조해가지고 이방인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전기를 역사서에 33년의 전기를 써라 이제 바울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알았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누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33년 기간은 누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경험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제 이 로마에 앉아 계시지 않고 로마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누가야 예루살렘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33년의 스토리들을 리서치해라. 인터뷰해라.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걸 쫙 해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비용을 누가 댔겠어요? 예? 바울도 여기 있으면서 이제 이게 다 비용이 왜 세방에 있었기 때문에 세도 내야 되고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에 3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있었죠. 이분들이 거기에서 교회도 개척했고 교인들도 도와줘야 되고 목회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용 없이는 안 돼. 왜? 이분들은 토백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딴 곳에서 온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누가 댔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루디아 팀들이 된 거예요. 루디아 팀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루디아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 팀들이란 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이 루디아 팀들이 이 모든 비용을 댄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이제 지도를 보겠지만 1차, 2차, 3차 때 교회를 개척했던 이 많은 교회들이 이 비용을 담당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로마에 지금 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있었던 교회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요 빌립보 교회. 어떻게 아느냐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냐? 빌립보 교인들아 고맙다. 네가 너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헌금을 들고 왔지 않느냐? 그 헌금이 어디에 쓰였겠어요? 다 이런 데 쓰인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여행하는 모든 비용들, 그 다음에 이분이 개척했던 모든 이 교회들, 이 비용이 들어가요. 똑같아.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선교와 똑같아. 몸만 움직이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들을 요 루디아 팀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뭐냐면 이 루디아 팀들에게 고맙다라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 다른 옥중서신하고 달라요. 예. 이 빌립보서는 고맙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선교하는 데 동역자들이었다. 예. 그리고는 너희들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 은혜의 동반자들이었다 그래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추수 로마 제국 복음화에 동반자 역할을 했던 교회는 루디아 팀들이었던 거예요. 이 표본이 그대로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도 똑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소수의 빌립보 팀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 빌립보 팀들이. 여기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할 때 저 지도와 이 도표와 같이 설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이 눈으로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 속에서 매일 보는 연습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요. 벌써 이제 누가가 글을 누가복음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후에 이제 바울이, 이 사람은 선교 전략가에 은혜를 그렇게 줬어요. 바울이 누가한테, 누가야 나는 이제 3차 여행을, 나와 디모데와 또 다른 팀들은 우리가 3차 여행 떠날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지금 로마 여기서 돼, 여기서. 요 로마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스페인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누가야 당신은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라. 사도행전을 써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려면은 지금 사도행전에 누가가 로마에 앉아가지고 사도행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왜냐?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 지금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려면은 이 동네를 딱 섭렵해야 돼요. 이 동네를 누가가. 근데 우리 배웠지만 누가는 2차 여행 때 이 바울 팀에 들어온 분이에요. 2차 여행 때. 다시 말하면 2차 여행 때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는 1차 여행 때 스토리에 자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기록해야 되거든, 사도행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2차부터 3차는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하나로 역사책을 만들려면 누가가 이쪽을 다 섭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고, 바울 팀들은. 누가는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쪽을 갈 때 누가의 생활비랑 교통비랑 여관비랑 이런 것들은 누가 돈을 대요? 대답해 주세요. 이 루디아 팀들이 되는, 루디아 팀들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 역사적 사건에 동참하는 그룹은 이 루디아 팀들이었던 거예요. 루디아 팀들. 예.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이 루디아 팀들이 누가가 지금 누가 보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을 쓰는 모든 일에, 이 문서 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이분들이 다 됐던 거예요. 바울이 4차 여행을 떠나는데 이것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 배를 타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여관에 들어가야죠. 먹어야죠. 또 제자들 만들어 놓으면 생활비 대줘야겠죠. 예? 왜냐? 제자들이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풀타임으로 덤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려면 생활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선교지 나가면. 선교지 나가면 우리도 이 지금 제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거 30년을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뒤에서 말없이 이걸 다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 팀들이 있었어요. 우리 북미주의 캐나다와 미국에 이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요. 그쪽에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공부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우리와 아바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돈을 대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한 며칠 전에 미국의 이제 코로라도주에 한 분이 한 1년 전부터 연락이 가끔 오는데요. 제가 볼 때 여자도 의사고 남편도 아마 엔지니어지 그런 것 같아요. 자리 잡은 분들이에요. 우리 공부를 한 4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전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그 이분이 이 여자분이 그 집도 여자분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여자 의사예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 저희들이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나눈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목사님 선교에 저희들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여러 가지 연락처 주십시오. 뭐 은행 그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돈은 미국에 우리 팀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국 팀들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 안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이분이 우리 웹에 들어가서 안 목사님의 그 연락처를 또 본 모양에 그래서 안 목사님 나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이제 돈을 모아서 항상 미국에 보내요. 그러면 그 돈이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 우리 팀들 그 지금 아까 말한 우간다 쪽에만 해도 우리가 한 달에 미화로 최소한 2,000불, 3,000불이 필요해요. 최소한. 거기에 우리 스태프들 다 생활비 대줘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한국에서 나오질 않아요. 다 그쪽에서 가요. 가는데. 이분도 그래서 한 얼마 전에 벌써 돈을 거기 좀 보냈는데 한 3, 4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 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지요? 어카운트 넘버 그래서 다 미국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연락해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런 루디아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 숨겨져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를 쓰고 디모데 전서 후서 쓰고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은 왜 썼냐면 이때 네로 왕이 핍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마가를 통해 가지고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창조해 가지고 핍박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내용들만 골라가지고 짧게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는 지금 이 4차 여행 때입니다. 4차 여행 때 지금 이 동네 4차 여행을 이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이분이 바울 팀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고린도, 아데네, 에베소 이 동네 다 다시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빌립보도 다시 가고 4차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 팀들이요
4차 여행 이 기간 63년에서 67년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요 가만히 있지라는 게 복음 전하면서 히브리서도 쓰고 디모데전서도 쓰고 마가복음을 또 마가가 쓰고 디도에게 또 편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여기 쓰시고 베드로는 그 다음 해 순교당했잖아 65년에 또 디모데 후서 순교 직전에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문서 작업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들을 바울이 돈벌이를 안 하는데 누가 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빌립보 팀들이 이 돈을 다 댄 것 같아요. 루디아 팀들이. 그러니까 이 대단한 팀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다른 바울의 서신에는 빌립보서와의 내용이 달라요. 빌립보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 하늘에 상급이 많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돈 걱정 없이 해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예. 그 너희들은 내 선교의 파트너들이고 내가 받은 은혜의 파트너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순교 당한 후에 유다서가 유다를 70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순교하고는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주 전문적으로 쓴 게 요한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쓰시고는 나중에 요한 이후에 요한이 또 1서, 2서, 3서를 곁에 쓰시고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시고 유다서. 그래서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말씀해 주시, 황 목사야, 오늘날 너는 나에게 준 모든 이 지식들을 이게 문서로 만들어서 내보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하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영상이 발달돼서 문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 많은데 전 세계 70%의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처럼 이런 영상에 익숙치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문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영어로 만들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이 일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시지만 우리 아미는요 지금도 이 일에 지금 상당히 바빠요. 이 일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들 생활비 대줘야 되잖아요. 딴 거 안 하시니까 이것만 하니까요. 그거 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다 이렇게 준비하셨고 책을 또 만들면은 프린팅하는 돈, 나누는 돈 다 주님이 주셨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루디아들이 있어요. 루디아들. 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이 우리 교회 헌금들이 다 그런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디아들이라는 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책들이요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프린트도 해주세요. 끊임없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 바빠요. 저 아프리카부터요. 지금 이 아랍 지역 아시아 각 나라들 지금 우리 팀들이 열심히 문서를 만들고 프린트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 일들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
여기에 여러분들은 참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 네. 자, 그래 이제 오늘은요 간단하게 제가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몇 년간 있었어요? 2년 있었잖아요. 예. 그럼 주님께서 바울이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2년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그 이야기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2년이 있으면서 사도행전 28장 쭉 그 뒷부분을 보시면 1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이분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도착한 뭐 했냐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주님께서 이 그곳에 있는 소위 고관들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 로마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뉴욕이에요. 예. 이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지도자급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 숙소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그 궁전 안에 있잖아요.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안 가고는 바울 보고 네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가 막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해 구약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스토리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역을 했어요. 28장 사도행전 23절에 그렇게 딱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두 가지 반응이. 첫째 반응이 뭐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것을 믿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알지요? 일부 유대인들은 눈뜨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에 의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눈 감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들어있었던 소수가 눈을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사도 바울의 로마 제국 복음하에 많은 역할들을 했으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막 쟁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가 써놨어요. 그래서 요즘 로마에 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하이 계층, 높은 계층의 유대인들을 복음하는 일에 그 중에 소수가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팀에 합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 속에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분이 로마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들을 여기저기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또 말씀도 또 가르치고 땅끝 선교의 비전도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는 선교 기금도 봉투해서 해서 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와서 있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엄청난 확신을 받았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일부가 복음화가 된 이것 때문에 유대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 팀으로 기독교인 팀으로 들어온 그 사실을 알고는 요 파송받은 현지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사건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4절이 그게 두 번째 한 일이에요.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다가 이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 궁전 안에 있는 또는 궁전 밖에 있는 귀족들이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분이 지금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상당히 바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이것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건 선교사들이 힘을 받는 거예요. 꿈칠해 있다가. 네 번째 사역이 뭐였냐? 알다시피 이분이 거기에서 옥중서신 네 권을 집필하신 거예요. 옥중서신 네 권.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죠? 있으면서 그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분이 누구였냐? 디모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디모데. 그러면서 거의 2년 동안, 아까도 제가 잠깐 봤지만, 누가는 뭐 했나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집필한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 시각에서 이방인 상황화 시켜가지고 복음을 이방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집필했는데 이 누가는 로마에 계셨겠어요? 아니죠? 이분은 분명히 바울이 봉투에다 돈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이제는 누가복음 쓰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거라.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양반도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자동차도 없었을 때 기가 막힌 그 긴 거리를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런 그 사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가는 마음속에 항상 바울에게도 리더십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항상 루디아 팀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서 이렇게 돈을 주시고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요, 이 땅끝 선교를 하려면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뭐냐면 그 당시도 그랬지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예배 장소. 그뿐 아니라 장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조직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드웨어로 보시면 돼. 그 안에 조직도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교회 건물 플러스 조직이 하드웨어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 충만된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문서 안에는 두 가지 있죠. 신학 문서와 역사 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합돼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선교를 해오면서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두 가지 하드웨어도 많이 만들었어요. 교회 건물 많이 짓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많이 줬는데 미국과 영국 선교팀들이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를 보면 과거 한 30년, 40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드웨어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영국과 미국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신학을 가르치거나 역사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하나 짓는다 하면은 헌금을 많이 내요. 눈에 보이는 거에 헌금을 내지 소프트웨어에는 헌금을 잘 안 내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가 이렇게 하드웨어에 많이 해놨는데 그 하드웨어 때문에 선교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지어놓으면 그 건물 주인, 땅 주인이 현지인 이름으로 되게 되기 때문에 왜 이 선교사 이름으로는 안 돼요. 현지인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현지인이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만지게 되고 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영성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한 70, 80%의 하드웨어들이 공장이나 창고로 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코비드-19 이런 걸 딱 볼 때 하드웨어에 투자했던 딴 나라 말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 하드웨어에 투자했던 분들 소프트웨어 없이 어떻게 됐어요? 귀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국해서 지금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코비드-19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드웨어에 투자를 좀 하다가 우리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소프트웨어를 집중해라.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코비드-19이 우리에게는 더 바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질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더 기다리고 더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막 퍼지고 손가락 하나로 막 퍼지게 하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바빠요.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 바울도 이 소프트웨어를 쭉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누가와 같이 하드웨어에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한 거예요. 바울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팀들에게 특히 땅끝 선교를 하는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신실한 현장을 같이 다닐 수 있는 현장을 같이 뛰는 신실한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디모데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가 없이는 바울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예. 반드시 주세요. 두 번째 또 주시는 게 뭐냐면요.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같은 사람이에요? 문서 사역의 전문성을 띈 사람을 꼭 주세요. 바울이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아미도 똑같이 각 나라에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뭐 나라들 뭐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터키, 뭐 아프리카 뭐 말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이 누가 같은 사람들을 그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요. 파송 모 교회를 주셨어요. 파송하는 모 교회,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없이는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선물이에요. 네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게 서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안에서 지교회를 하나 또 주셔야 돼. 지교회, 현장 지교회. 그것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이제는 모교회의 사명이 어느 정도 지교회로 넘어가서 루디아 팀을 주셔가지고 땅끝 선교회 모교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똑같이 여기서 있는 황 목사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모든 선물들을 다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바울의 라이프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저에게 이것이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이 땅끝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가 볼 때는 한 여섯 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요소가 파송교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파송교회도 땅끝 선교 마인드를 가진 파송교회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땅끝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파송교회가 필요했고, 안디옥 교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땅끝 선교를 가진 파송 지교회가 필요한 게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요소는 뭐냐면 이 땅끝 선교 마인드를 가진 깃발을 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바울이 예, 아무나 아니에요.
네 번째는 땅끝 선교 마인드를 가진 현장에서 뛰는 보병 부대가 필요한 보병 동역자, 보병의 전투, 영적 전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병 전투 요원의 동역자가 보병. 주님이 디모데 같은 사람 또 다른 뭐 디도 다 주셨어요. 보병 부대. 다섯 번째로는 땅끝 마인드를 가진 현장에서 뛰는 포병, 대포 쏘는 사람들이에요. 원거리 사격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대포 쏘는 포병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려면 이분이 누구겠어요? 현장 경험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뭐냐면 문서 선교를 하는 누가예요. 이 문서 선교, 누가는 포병의 포병, 지원 사격을 하는 이 문서 선교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땅끝 선교 마인드를 가진 군대 이야기를 해요. 이 영적 군대들이기 때문에 군사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부대가 있어요. 후방에서 하는 부대. 이게 뭐냐? 병참부대인 게 지원부대, 병참부대. 병참부대는 뭐가 물질 대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또 대포 제공해주고 총알 제공해주고 소위 이 서포팅하는 지원부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전투하려면 이 지원부대는 누굴까요?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고 그 안에 루디아 팀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병참 부대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병참 부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이 보병 부대, 포병 부대, 이 병참 부대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예. 자, 이 병참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지도에서 나오는 저곳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 병참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참부대 역할을 요 빌립보 교회가 담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바울이 우리 저 도표에서 봤지만 이 교회들을 다 개척했어요. 여기 갈라디아도 교회도 개척하시고 여기에 와서 아시아의 여덟 교회도 개척하시고 여기 와서 데살로니카 교회도 개척하시고 베레아 교회도 아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 외에도 많은 지교회들을 개척하셨는데 이 교회들이 다가 병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성서에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병참 부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게 성서적인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다수가 아니구나.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닌 거예요. 예. 그걸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 교회가 많잖아요. 뭐 다가 아닌 거예요. 소수의 이름 없는 이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시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묵상하세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교인 편지를 하신 게 고맙다는 편지예요.
오케이? 자, 보시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디모데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이 다 이렇게 개입한 거예요. 그러면 감독들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루디아는 뭐예요? 집사, 여자 집사들이 아니었나. 그 남편은 아마 감독일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에게 편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이 이렇게 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평강은 언제 오느냐? 이 로마 제국을 다 보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숲을 보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 나무를 보는 사람은 이 문제들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교인들 간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거 평강 없어요. 평강은 시각이 숲을 보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문제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숲을 보여주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숲을 보다 보면은 이제는 평강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 자, 3절에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에,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분들은 항상 이 교회와 교인들과 감독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나. 4절에 그랬어요. 너의 모두를, 다시 말하면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 평신도들,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고마워서. 기억이 나니까요.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항상 기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교회들은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항상 불편했어요. 교회 안에 문제들 많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뭐 선교 헌금을 착착착 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 나머지 교회들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들은 이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분별력을 가지시라고 제가 깨달은 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하는 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날부터가 언제부터예요? 예? 여기 도표를 딱 봐요. 첫날이 언제예요? 이분이 빌립보 교회 간 것이 언제예요? 첫날이? 2차 여행 시작하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때의 첫날에 이분이 2차 여행 시작하면서 빌립보에 들렸어요. 요 지도를 보시면 요 보세요. 1차 여행은 이렇게 했고 2차 여행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일곱 교회 세우고 여기에서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후 50년으로 보시면 돼. 2차 선교 여행의 첫 해라고 보시면 돼.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아야 51년에.
그러니까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니까 언제까지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6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렇죠? 도착해서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네. 5절에 그렇게 썼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의 동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루디아 팀들이 지금 바울의 땅끝 선교의 동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내가 개척한 교회들은 이렇게 복음의 동참자 역할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원칙이 기가 막히는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이 너희들이 동참한 것을 확신하노니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ood work,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에 동참한 일을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이 선한 일을, 복음에 동참하는 일을 예수님이 날까지 계속 할 터인데, 그러면서 이제 딱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빌립보 교회들이 교회 시대에 나올 거라는,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선한 일을 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계속 있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전 세계에 이 빌립보 교회들이 분명히 여기저기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추수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꼽사리 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꼽사리란 말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꼽사리 끼는 아주 좋은 단어 같아.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복인 거예요. 우리가요. 네. 그러면서 7절에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어.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뭘 간직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너희들도 받은 은혜의 동참자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도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지만 너희 교회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희들도 이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AMI 교회도 이 바울에게 주신,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우리 지난번에도 했어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푸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다. 모든 사람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은혜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아미 식구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 여기고 싶어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루디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이미 임했지만 더 강하게 임하기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에 더욱 동참하도록. 예,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병참부대들이에요. 병참부대들. 오케이? 어떤 분들은 포병이 될 수도 있지만, 병참부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참부대원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대부분이 병참부대원들이었어요.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이 은혜 받은 자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찬송을 주시는데 오늘 이 찬송이 누가 이 찬송을 작사했냐면 약간 백몇 년 전에 미국의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 A.B.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슨, 사중복음을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의 선결교의 사중복음이 이 사람의 사중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인데 오늘날은 CMA라고 해요. 제가 그 이분이 지어놓은 신학교에서 제가 쭉 강의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분이 쓴 찬송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잠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찬양팀들은 이제 준비 좀 해주시고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분이 선교 마인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금 베트남은 이분의 제자들이 제일 많아요. 베트남, 라오스, 타일랜드 이쪽 지역은요. 이분의 영적 제자들이. 예. 우리나라만은 안 들어왔는데 간접적인 이분의 영적 제자가 우리나라의 선교 팀들이요. 자,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잘 들어보세요. 저 바다보다 깊다. 그러면요, 이 은혜, 지금 바울이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바다보다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밑에 깔려있는 게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아, 닷줄을 끌어서 그 깊은 바다로 좀 들어가 봐라. 그러는 게 이 은혜를 좀 경험해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처럼 이 은혜에 좀 참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그랬어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가지고 내 주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로 한번 마음껏 저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속에 빌립보 교인들처럼 오늘날도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절에 그랬어요.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을 보면서 그 밑에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창창창 하면서. 예, 은혜 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예. 3절엔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그 큰 바다에 가려다가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고는 마음이 약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큰 이 은혜 속에 지금 은혜가 뭡니까? 마지막 추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4절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그런데 안 가는 것을 가라고 외치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봐요. 예?
아주 선교에 유명한 분이세요. 예, 샘슨이라는 분이. 샘슨 이분이 뉴욕 분인데요. 뉴욕 쪽에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 많이 왔잖아요. 그 당시에 첫째 언더우드네요. 아펜셀러 그 세대거든요. 이런 그 이 루디아 같은 사람들 그 팀들의 이 사람들이. 이 루디아 같은 사람들인데 많은 미국 교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있으면서 이 바다를 쳐다보니까 이 은혜의 바다에 가보니까 파도 조금 친다고 해서 겁나서 안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당시의 기독교인들도 그죠?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데에만 눈이 쏠려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다 하늘나라에 가버렸어요. 이 루디아 시대에도 이 개척한 이 교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자기네 문제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자기네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기에 빠져가지고 바울한테 그렇게 신세지고 바울이 그렇게 해라 해라 하는데도 안 하고 근데 한 팀들만 빌립보 교회 팀들만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게 너희들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도 받았구나 라고 은혜의 동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동참자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아미교회가 이 은혜의 동참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성령님이 이 바울이 받은 은혜의 동참자가 되도록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지털 미셔너리로 이 일들을 할 책임이 있고, 주님이 이끄세요. 성령님이 이끄세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끄심에 그냥 따라만 가시면 되겠어요. 삼위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